서귀포시 동쪽 마을 표선리입니다. 백사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표선해수욕장. 썰물 때가 되자 드넓은 모래사장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오늘 저는 이 힘찬 바람의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 바람에 맞서서 이곳 표선면 표선리에 와 있습니다. 명절을 새기 위해서 분주한 우리 삼촌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, 또 어떤 정겨운 이야기들이 모락모락 저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줄지, 바람이 좀 불지만 바람의 응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씩씩하게 걸어볼까요? 가자 가자 고고! 예. 표선면의 생활 중심지인 표선리.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인근에 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. 와, 이 표선은 진짜 올 때마다 더 번화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곧 있을 설을 맞이하여 온 김에 떡이나 사가야 되겠습니다. 떡국떡. 이 떡집이 하나 있는데 떡국떡 판다고 써있네. 안녕하세요. 저기 KBS에서 나오는 조잘조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조잘조잘나 보고 있어요. 한 번씩 잘 본다. 안녕하세요. 남자 삼촌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여기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나와요? 27년. 27년? 그럼 표선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? 온 지는 37년째 회사 일로 왔거든. 예예. 예. 내가 10년은 회사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27년을 끝쳐. 왜 하필이면 떡집? 고생을 아무리 해도 내 돈 한번 벌어봤으면 했거든. 네. 그러고 하니까 돈 내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라.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벌써 막 마음이 울컥울컥해. 벌써 막 마음이 울컥해. 어떡해. 고생하셨어요. 그리고 잠을 잠도 못 자고 3시간, 4시간 못 자고. 지금은?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? 일이 없어. 없어 이제 제사들이 다 합지해불고 이제 없애불고 해가지고. 맞다. 1년에 그때 당시에는 10번씩 하던 집이 지금 2번밖에 안 하거든. 이렇게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저기 남자 사장님 계속 움직이는 정말 최고의 멋진 일 잘하는 남자가 난 제일 멋있어. 이렇게 앞치마맨 남편 최고. 편해. 우리 나가자. 제사 송편. 야, 남자들이 앞치마맨으로 또 한다. 우리 제주 삼촌들은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. 설 명절을 앞두고 떡집은 요즘이 가장 분주하다는데요. 떡국을 끓이는 가래떡. 말랑말랑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돕니다. 삼촌, 이거 삼촌 떡인 맛이 이거? 오, 삼촌이 쌀 가져왕 이거 이제 하는 거, 나오는 거 구경하셨수가?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 떡 얻어먹으려고 밥그에서 떡하면은 가서 그냥 요래고 서 있다가 침 뚝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침 닦으셔서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. 우리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기 우리 주인 어르신 먼저. 이야, 건배! 올해도 장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쌀도 맛있다. 내 고향이 화성이요. 예예. 연쇄살인 사건 많이 나는 동네가 내가 태어난 자리야. 거기서 쌀을 보내줘. 동네 사람들 오면 또 떡국 끓여주고 서로. 아 진짜? 언제 정도 되면 바닥나는데 이거는? 이거 한 달밖에 안 걸려. 한 달이면 다. 명절용. 진짜 명절용.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더 푸짐하게 마련한 떡. 고맙습니다. 맛있지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그럼 저는 네 개를 사서 여기 돈 있습니다. 이거 받으시고 진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시는 분들, 전 국민의 나이를 먹게 하시는 분들.
나이 먹게 하면 안 먹었는데. 건강하게.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떡사랑 또 올게. 안녕히 계세요. 시끄러운 사람은 갑니다. 명절하면 떡집 못지않게 분주한 곳이 또 있죠. 표선 오시장입니다. 오늘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오늘 진짜 딱 우연히 또 장이 열렸는데요. 제가 저번에 여기서 아마 아코디언을 쳤었나. 여기서 딱 북적북적 놀았던 곳에. 안녕하세요. 돌아오니까 너무 즐겁네. 안녕하세요. 삼촌 머리 완전 멋지다. 이제 막 파마하고 나오셔. 아니. 2개월 된 거. 2개월 되신 뒤 잘 좀 막. 자르지 않으면. 연예인 닮은 게 삼촌. 아이고 물에 들리던 꿈꾸지. 아이고 해녀 여기 이 동네. 아니 저기 신사. 오늘은 뭐. 오늘은 장이라고. 장에 뭐 보고라. 뭐 사수 가 뭐. 시금치 사고 이거 얼마네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준 삼촌이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이 삼촌? 이 삼촌 많이 줘 삼촌 동네. 안녕하세요 3,000원에 이자락이나 시금치 좀 나무띠가 이거 망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저기 고기도 사놓고 바닷고기 아이들 올 거니까 애기들이라 그래도 막 좋지 아이들 다 오면 아니 나도 일본 매해 다니는데 이번에 15년, 16년 만에 여기 지금 이 명절을 세는데 왜? 일본 돈벌러가지 아 삼촌이 물준행? 1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세는 거 자꾸 가버렸지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돈벌러 가고 근데 올해는 막 신나겠다 삼촌 가족들 누게누게 올 것과 아니 아들 울산 사니까 애기들이랑 애기들이랑 다 올 거. 다음에 신사님 가면 삼촌네 집에 놀러 가도 되나요? 꽃가쿠다에. 예, 약속해니? 저도 이제 주악주악 하단 갈 테니까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족들과 함께 할 생각에 자꾸만 무거워지는 장바구니. 주머니는 가벼워지지만 이때만큼 마음이 행복할 때가 또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또 봤죠, 네. 예, 또 왔습니다. 그러니까 딱 얼굴 기억나지. 2년 전에 명절 때 여기 고성 오일장에 맞아.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엔 또 명절 분위기는 어떤가 이제 지금 또. 그때나 뭐 이때 항상 이 저 명절 때 돌아오면 항상 대목이라 그냥 원래도 사람 많고 오늘도 사장 남자 사장님은 아르바이트 하시고 여자 사장님은 뒤에서 커피 마시고 오늘도 너무나 바람직한 풍경입니다. 알바비 이번에도 그냥 반값으로 다 주시고 2만 원 올랐어. 아 만 원 올랐네 천재식은. 이게 52,000원이고 나는 3만 원이라는 거. 그러니까 만 원 올렸다는 식이야, 그냥. 이게 나보다는 이 땅이 더, 나이 땅보다 비싼 거라. 견, 아까운 남편. 견 안 해요. 아까운 남편. 나중에 또 오크다의 삼촌들. 네.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사랑해요. 마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. 오늘은 볕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람이 세서 아니면 명절 준비에 바쁘셔서 삼촌들이 다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. 삼촌들 어디 갔나 했더니 삼촌들 안녕하세요. 테레비에 나왕 조잘조잘하는 사람인디양. 아 조잘조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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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잘 여기 다 계셨네. 지나가다 사람이 한 개도 와선 지금 막 버쳐. 아니 사람 있는 데가 가? 어디 마실? 여기 있어. 노인정에. 노인 할망들 여기 노는 데 있어. 가까운 데니까 일로. 거디강 다 뭐 하시 지금 화투 치는 거 아니? 화투 치면 얘 가라 가라 해 나한테 이거 찍지 말래. 안 해. 빈손으로 하신데. 네가 먹어난 거 아니야. 아이고 알지. 안 삼촌들은. 삼촌들은. 어떻게 드셨어? 우리 드셨어가. 우리 다 먹어. 우린 여기 놀래 와. 추운데. 병안에 갔다가도 여기 오고.
지나가다가도 여기 오고 노인정이 여기는 조금 멀지 저 중학교 옆이니까 예예 그저 올라가기 싫으면 여기 놀아 주인장 없으면 어떠해 주인장 없으면 항상 있어 항상 한마디로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인 셈인데요 수고 임신계 예 다니지만 수고요 자, 이 늙은 할머 아이고 아이고 놔주는 거 한번 먹어보게 고맙습니다 삼촌 빈손으로 왕 이런 것도 주시고 다른 삼촌들은 저기 아장 이렇게 말해도 보지만 해줘도 너무 주인 삼촌은 이쪽 오라주던 일이 너무 고마워 아 진짜 너무 가장도 들어오고 가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다 들어와 고치 아장 말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 듣기만 있어도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안 오면 막 궁금하겠네. 그럼 삼촌들도 예. 아 좋아. 안 오면 안 오면 좋아. 오지 말라고 이제. 이리 아장 지금 30년 넘게 장사하멍 이디 계신 거 아닐까 예. 이제 호쿠미시면 혼살 더 먹을 건디. 혼살 더. 매년 혼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갈 길. 그것이 나의 갈 길이야. 하나 뺏기는 것은 엄밭도 빼.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고 홈바티 홈바티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. 쭉 가는 거는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 맹길 머금이 예. 86 아이고 만세 만세 먹어도 괜찮을 큰 게 삼촌 먹어도 예 먹은 양 안 보염수다 걔네 막 먹어 막 먹어도 70살로 보염신 걔네 막 먹지 못 먹게 할 수는 없어 그래 나도 안 먹는 거보다 먹는 게 좋은 거다 그래 먹어야죠 먹으라고 주는 거 먹어야죠 오 명언이다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먹어라 먹어야지. 나이는 먹으라고 주는 거 안 먹으면 그 안 되는 거 역시 지혜로우신 삼촌들 그래서 내가 존경합니다 저의 소망은 올해도 이런 멋진 삼촌들을 많이 많이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이니까 건강만 하시옵소서. 예,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세요. 우리 제일 수고 많은 우리 삼촌. 고맙습니다, 예, 삼촌. 모르는 사람 신님 막 먹을 것도 주고 진짜 복 받을 거 삼촌. 계십소 예. 아니 이 사람 이리 가집소. 곧 다가오는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는 음식들 올해도 따스한 정이 오고 가는 풍성한 설날이 되길 바랍니다